돈의 유일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와 조사 실적이 매우 미흡해 재기능을 못한다는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기획조사 연구자료가 없어도 너무 없다는 성토가 이어집니다. 지난해 발간한 자료라야 새만금 사업 추진 전략과 자동차 산업 대책 등 고작 4건. 반면 광주 전남 본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고령자 증가 대책, 광주형 일자리 추진 등 모두 19건을 발간했습니다. 지역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이 위상과 역할을 외면한 게 아니냐는 질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인데 이건 거의 자포자기로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북이 내 건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거의 정부가 손을 놓아버리는 거 아닌가. 무의미하고 관행적인 통계 수집과 발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사급의 전문 인력이 은행 여수신이나 기업 동향, 소비자 동향 등 틀에 박힌 통계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혁신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R&D 투자에 대한 지역적 투자에 대한 통계 수집도 혹시 냅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런 통계 수치 혹시 내십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낙후된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현실적인 통계와 조사 연구가 시급하다는 따끔한 충고도 나왔습니다.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연구에 한국은행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행할 필요가 있고 그 연구 결과를 지자체 등 이런 정책 당국과 이렇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은 부족한 인력과 여건을 토로했지만 지역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저버렸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